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비행 도중에 엔진이 터지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승객들은 수천 미터 상공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태원 기자입니다. 9천 미터 상공의 여객기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일어납니다. 폭발된 엔진 파편에 맞아 창문이 깨지면서 기내엔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승객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일부 승객은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승객 등 150명이 탄 사우스웨스트 여객기가 뉴욕공항 이륙 직후 왼쪽 엔진이 9,000m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승객은 창문 근처에 앉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One passenger, a woman, was partially or was drawn out of, towards the out of the plane and was pulled back in by other passengers. 사고 직후 여객기는 긴급히 항로를 바꿔 필라델피아 공항에 불시착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기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